그 어느 마을에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개똥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우던 어떤 푸죽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데요, 이제 잘 차려입은 어떤 양반이 그 푸죽간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개똥아, 고기 한건 줘봐봐. 그래서 이제 푸죽간 주인이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잘 썰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옷은 남루해 보이지만 이제 기품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양반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주 점잖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건 주시게나. 그래서 이제 이 부축가 주인이 또 고기를 잘 이제 주문한 대로 이제 썰어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요. 먼저 주문했던 앞에 들어온 그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둘다 똑같이 한 근씩을 주문했는데 자기 고기보다 두 번째 손님 고기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내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양반 한 근은 저리도 크냐? 그랬더니 그 푸죽한 주인이 무뚝뚝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으리 고기는 개똥이가 쓴 것이고 저쪽 나으리 고기는 박서방이 쓴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서 이제 이 글을 읽었는데요. 그 칼럼 쓰신 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뭐 양반이고 쌍놈이고 할거 없이 인간은 자기 존재를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칼럼에서 이제 담고 싶어서 이런 글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이 모든 인간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욕구, 이걸 심리학에서 그 인정 욕구라 그러는데 그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진 그 수많은 욕구들 중에서 이 인정 욕구는 인간이 가진 많은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자라면 인격이 또 정서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 정서가 메말라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투표가 끝나고 이제 화요일입니다. 점심 때 우리 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밥 먹으려고 식당에서 이게 줄을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이제 주일학교 담당인 것 같아요. 교역자가 제게 뭘 전해주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 그 초등학교 4학년 꼬맹이가 있는데 걔가요.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담임 목사 이제 실무투표 소식을 지난주 들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투표가 있다. 그래서 얘가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걔 엄마가 그럼 뭐짐 싸야지 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정황을 보니까.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떨어지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 이게 나라도 투표권이 있으면 나도 그냥 투표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이제 식당에서 줄 서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이 애를 향한 축복이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잘될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연이어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는가 하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전자투표를 하기로 한 것은 이제 이쪽하고 저쪽에서 막 여러 곳에서 투표가 되니까 이제 이분이 그 투표를 저기서 행사하고 옆에 가서 또 하고 또 2부 마치고 또 하고 이런 거를 걸러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1인 1표를 위해서 전자투표를 도입했는데요. 아, 근데 어떤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께서 전자투표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전날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게 서툰데 내가 그 찬성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이 혹시 반대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그게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반응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이번에 그 담당자한테 부탁하기를 뭐 몇 분이 찬성을 했고 몇 분이 반대했고 나한테 알려주지 말고 그냥 결과만 알려주기 원한다고. 그래서 뭐 합격했다, 통과됐다, 혹은 떨어졌으니 이제 짐 싸라. 그것만 나 알려주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몇 분이 찬성했고 몇 분이 반대한 거 지금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안 알고 싶거든요. 이런데 연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식당에서 그 두 분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마음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 무슨 막 그 결의가 나오는가 하면, 아,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실망을 안길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남은 7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분들에게 그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게 왜 이런 그 반응이 있을까요? 제가 인격을 가진 존재니까요. 그리고 모든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귀히 여겨주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인정 욕구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어떤 성품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이 감정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아이가 5살, 6살 때도, 이 꼬맹이 때도 걔가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까지 뭐 대해서 잘 먹은 걔가 저 칭찬 안 해도요, 저 바깥에서 인정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런데 왜 이 철없는 이 꼬맹이가 저를 인정할 때 마음이 그렇게 깊은 겁니까? 이유 없습니다. 걔가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내가 뭐 인정해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뭐 더 높아지시는 겁니까? 그 내가 뭐 하나님은 깎아내린다고? 뭐 하나님이 뭐 깎이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왜 우리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이런 표현까지 쓰시느냐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런 추석 같은 명절에 뭐 엄청난 용돈, 그거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연세가 드셨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뭐 그냥 보잘것없는 노인으로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자식인 저에게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하고,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기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엄청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뭐 기도라는 게,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뭘 얻어내는 도구로, 그래서 뭐 필요한 것 말고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 것. 제가 이렇게 복받는 삶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샤워하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저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해요. 눈 뜨고 해요. 운전하면서 큰일 나잖아요, 눈 감고 하면. 눈 뜨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 참 아름답네요. 하나님은 정말 화가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그냥 어제 땀으로 그냥 쩔었는데 이 핀들을 싹 씻으니까 깨끗한 이 향기가 나는데, 내 속사람도 십자가 보혈 비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 비누를 주셔가지고 내 영이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세를 앞두고도 그 선행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특세도 하나님 작년처럼 인도해 주실 거죠? 저는 그건 믿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깟 그 부족한 주인도 자기 보고 개똥이라 부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거기 조금만 주고 정중하게 박스방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우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